진짜 하나도 안 불편하다, 그쵸? 네. 여기서 이제 운동 헬스하러 가는 거. 바로 이제 걷는 것 같아. 바로. 안녕하세요, 엉비입니다. 오늘은 저의 예쁜 동료들과 함께 레깅스 코디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레깅스를 많이 입는데 레깅스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레깅스를 입고 밖에 돌아다니지는 않아서 밖에서 뭐 불편한 사람을 마주친 적은 없는데 제가 나가기 좀 불편해서 안 입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레깅스가 대중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을 안 하는 친구를 만나면 되게 내복을 입고 나왔다, 스타킹을 신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레깅스를 입고 일상생활을 많이 하는데 택시를 탔다가 택시 아저씨한테 혼났어요. 그런 거 입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분들, 또 운동하는 여자들은 운동복 사느라 옷을 못 사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좀 합쳐서 같이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공유를 해보고자 각자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우리 디자이너 언니 루비님이 가져온 의상부터 공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네. 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올게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디건인데 이제 레깅스를 입고 어떻게 하면 민망하지 않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이제 힙에 이렇게 두르기로 했어요. 앞에서 이렇게 묶어주고 그러면 힙과 앞이 같이 커버가 되니까 이제 아예 없을 때보다는 조금 덜 민망하지 않을까 해서 가디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은 가디건 같이 생긴 여기 힙 전용 커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굳이 구매를 하진 않아서 가디건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편하게 예쁘게 두를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럼 한번 사봐야겠어요. 한 바퀴 돌아주시죠. 아 너무 예쁘다. 오 좋아. 오케이. 저는 그냥 이런 약간 오버핏? 오버핏으로 이렇게 길게 입으면은 이렇게 운동복 할 때는 위에도 같이 보아타고 입으니까 이렇게 같이 입어서 힙까지 내려오면은 좀 돌아다닐 때? 오. 더 여리여리해 보여요. 저 어디 가세요? 거울로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일상에서도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니삭스 신어주거나 아니면은 스포츠 양말을 길게 신어서 그냥 일상에서 돌아다니면 진짜 하나도 안 불편하다, 그쵸? 네. 역시 약간 힙을 가리는 게 레깅스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운동 헬스하러 가는 거 바로 이제 걷는 것 같아요. 바로 저는 니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저도 오버핏 그리고 살짝 엉덩이를 덮을 수 있는 기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겨울이라서 헬스장 안에는 되게 더운데 나갈 땐 춥잖아요. 그래서 이런 니트를 입는 거죠, 나가기 전에. 이 상태면은 그냥 엉덩이 되게 불편한데 니트를 입어서 내리면 다 가려지는 거죠. 맞지. 근데 좀 패션 테러리스트가 이렇게 니삭스를 매치하면은 니삭스 예쁘죠? 할머니 룩 완성! 어때? 완전 보수적이지? 자 이렇게 편안한 룩 예쁜데 생각보다요? 이렇게 코디를 하시고 입으시면은 편안한 레깅스 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귀여워.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레깅스를 좀 편안하게 코디하는 방법을 공유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힙커버요. 힙커버. 가디건으로 힙커버. 네, 두 번째로는 오버핏. 이렇게 오버핏 티셔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니삭스나 니트. 근데 안에 목폴라는 입지 말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